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동치미를 만들 거예요. 동치미를 다발무로 담글 거예요. 다발무 한 단을 사가지고 손질할 건데요. 다발무가 너무 크더라고요. 다발무가 조금 작아가지고 알차게 탱글탱글해야지 맛있는 동치미가 될 텐데 이거는 너무 커서요. 조금 걱정은 돼요. 무청도 손질하는데요. 겉잎에 억센 거는 따로 분리하고요. 속에 연하고 야들야들한 거, 그거를 고갱이라고 하죠. 그거는 남겨놓을 거예요. 그걸로 동치미 담글 때 같이 넣어서 담글 거거든요. 무청을 손질했으면은 무를 손질할 건데요. 무는 껍질이 있어야지 아삭아삭하니 맛있는 동치미가 되니까요. 껍질 부분은 깎아내지 마시고요. 수세미로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물을 다 씻은 후 칼로 위에 꼭지 부분과 밑둥 부분을 손질해 주세요. 밑둥까지 다 손질하고 봤는데 또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깨끗하게 수세미로 문질러 줬더니 이제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홈 파인 곳에 흙이 있는 거는 칼로 도려내 주세요. 동치미를 담글 때 무가 작으면 통으로 할 텐데요. 커서요. 저는 4등분으로 썰어서 할 거예요. 무 3개를 썰어 놓습니다. 썰어놓은 물을 절일 건데요. 무 3개에 소금 1컵을 놓고선 절였어요. 이 소금은 굵은 소금 아니고요. 그냥 꽃소금이에요. 이렇게 절인 무는 12시간 정도 알토나에서 절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절여서 이제 저녁에 담그보려고요. 지금 절이는 거예요. 무 절이는 동안 동치미에 들어갈 부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홍과 쪽파, 고갱이를 깨끗하게 씻어 체에 받칩니다. 고추씨를 준비해서 고추씨 4분의 1컵을 물에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절인 고추를 준비합니다. 절인 고추가 없으시면 그냥 생 청양고추로 넣으셔도 돼요. 사과 하나, 마늘 한 줌을 손질해서 준비합니다. 아까 씻어 놓았던 홍과씨랑 쪽파랑 고갱이를 절일 건데요. 소금은 3스푼으로 절였어요. 홍과씨에다가도 골고루 뿌려서 절여주시고요. 쪽파도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청 고갱이도 절이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절이는데 소금은 총 3스푼이 들어갔어요. 굵은 소금 아니고요. 그냥 꽃소금이에요. 다시마에 생강 1스푼. 저는 통생강이 없어서 가른 생강 넣었고요. 고추씨 4분의 1컵, 마늘 한 줌, 쪽파뿌리 반컵, 사과 한 개를 넣고 잘 여밉니다. 알토란에서는 배도 하나 넣었는데요. 저는 배가 없어서 그건 생략했어요. 이제 동치미를 담글 건데요. 아까 절인 거에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 이 물도 섞어서 할 거예요. 통에 절인 야채를 넣습니다. 절인 고추도 넣어주세요. 그 옆에 다시마도 넣습니다. 무도 잘 절여졌어요. 야채 위에 물을 올립니다. 이렇게 야채를 밑에다 놓고 물을 위에다 올리는 이유는요. 밑에 야채가 뜨지 말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동치미 물을 만들어 볼게요.
물 4.3리터를 붓습니다. 알토란스 비법인데요. 저는 소주 4분의 1컵 넣었고요. 까나리 액젓 3스푼 넣었어요. 야채 절임물, 무 절임물. 이렇게 네 가지가 비법이에요. 소금 3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저 동치미 담그면서 액젓 처음 넣어봤고요. 골마지가 어느 때는 끼길래 저도 이번엔 소주를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알토란에서 비법이라 나오니까 자신있게 넣었어요. 소금이 다 녹았으면은 통에 붓습니다. 국물을 다 부은 후 위에다가 좀 묵직한 접시를 올려주세요. 뚜껑을 덮고 기어이맞게 숙성시키면 맛있는 동치미 완성이에요. 동치미를 조금 덜어서 하루 정도 실온에서 숙성시켰어요. 그 다음에 맛을 보려고 지금 덜으는데요. 일단 홍갓을 넣어서 그런지 색깔이 너무 이쁘게 연분홍으로 들었어요. 무도 어찌나 아삭아삭한지 작은 무가 아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거는 괜한 걱정이었어요. 절임고추도 이번 여름에 담그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넣더니만 정말 대박 맛있네요. 제가 동치미를 담그면은 맛이 없진 않은데 뭔지 모르게 톡 쏘는 그런 강한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토라는 비법대로 하니까 정말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시골에서 담근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렇게만 담글 거예요. 정말 대박 맛있어요. 알토란의 비법대로 자신 있게 동치미 꼭 담가주세요.